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지난 첫주 방송 이후로 패친이 무려 300명 이상 증가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자영업계 적반하장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또한 아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슈5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이 키우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아주 프리한데 패널께서는 아주 그냥 옷차림께서 상당히 정장이십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저는 패널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했거든요. 다음 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저도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될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남북회담 제안.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지난 월요일에 그 군사회담하고 네. 남북 책임자 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 군사회담은 바로 그 휴전선상에 네. 적대행위를 없애자라는 네, 차원에서 그렇죠. 했고요. 네. 적십자 회담은 아마 그 이번 네. 추석이 희한하게 10월 맞아요. 6일이 돼가지고 네. 그날 10월 4일인가요? 14선언하고 당일이 같은 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러네요. 기념해서 같이 네. 추석 남북 이상가족 찾기를 야, 뭔가 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던졌네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됐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전혀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헐. 예상된 오늘 네. 날짜까지 반응이 없어서 아마 무슨 국방부 입장 발표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랬었죠. 사실 뭐 이제 남북 간의 전화 소통이라도 재개하자 해서 답은 유선으로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전화기는 언제 울지 모르겠네요.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 그 베를린 선언 이후에 네. 한미일이 3국이 공조를 해서 저 그랬죠. 이번 시기는 요즘의 네. 시기는 당연히 네. 강한 압박의 시기다라는 그랬었어요. 차원에서 맞아요. 실제로 네. 그 미국과 일본은 심지어는 뭐 미국은 뭐잘 아시다시피 세컨들이 보이콧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걸 아주 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또 일본 개인 자국만이라도 지금 강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국면 하에서 네. 지금 한국만이 즉 그렇죠. 남북의 당사자인 네. 한국이 공조 본인 뭐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공조를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북한에 네. 뭐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공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아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재밌었던 게 지난번 한미 그 정상회담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시진핑과의 회담, 일본과의 회담에서 볼때 보면 다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재가 필요하다, 압박을 해야 될것 같아. 미국은 항상 이제 최대 관여 압박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한국도 뭔가 동참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들어오셔서 발표하실 때는 대화와 협력과 소통과 평화적인 계속 그런 말 얘기를 하세요. 다른 나라에 볼 때는 나는 누구와 얘기를 한 거지? 나와 얘기했던 문제는 어디 가고 왜 그렇습니다. 국내용 국내용 문제인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상당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외교에서는 네. 외교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그렇죠. 일관된 정책이 네,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네. 그게 어떻게 되든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네. 계속적인 일관된 정책을 보여줘야 그렇죠. 상대방 쪽에서도 아, 이걸 네. 이쯤에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갑자기 다른 보조를 맞추게 되면 그 그렇죠. 상대방 국가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압박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렇죠. 문제는 실제로 그 반응도 뭐 오늘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수 있지만 과연 북한이 지금 ICBM 발사를 네. 앞두고 있는 일주일에 또 발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있어요. 거의 개발된 상태고 1, 2주 내에 보다 그렇죠. 진전된 맞아요. 완벽한 보다 나아진 그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태에서 과연 대화에 나올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공조를 깰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과연 취하는 것이 그렇죠. 옳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실익도 없었고 체면만 구겼고 아이고 외교라도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슈, 최저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7,530원. 할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영업자시기 때문에. 저도 뭐그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소를 하고 네. 있지만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는 직원 변호사들은 뭐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예.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의 최저임금 새로이 들어오는 최초 사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최저임금의
유사할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봐야겠네. 저는 그보다 많이 주는데 저는 착한 고용주 여기는. 혹시 거기는 좀 경력 있는 사무직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어쩌면 넘어가서.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요? 예예. 예. 아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7,530원을 바로 부담이 되니까. 예예. 예. 국가 세금으로 일정분을 예, 예.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예, 예. 원래부터 이거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 나왔을 때부터 네. 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견디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네. 문제가 된다. 즉 그렇죠. 단계 기업들이죠. 예, 예. 실제로 보면 편의점이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실제로 이 사업 자체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네. 차라리 자기가 그냥 알바를 뛰겠다. 네. 자기 수입부터 더 높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현 정부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따라서 실제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네. 아 일부는 네. 그런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기초로 해서 아마 합의가 있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최저임금이 오르자마자 네. 그 일부에 대해서 약 3조 원으로 현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3조 원 정도를 직접 국가 세금으로 네. 보조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또 두 가지 큰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부에서 3조 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예. 이것이 계속 보조해 주느냐? 아닙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죠. 예예.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지 국가가 계속해서 보조해 주는 건 예예. 아니다. 예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문제가 크니까 국가 돈으로 한번 3조 원 대조가소고 최저임금에서 좀 보완을 해주고 어쨌든 끌고 가 보겠다. 예예. 다만 한시적이다. 예예. 두 번째 헛발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예예. 속도를 결정을 하겠다. 예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야, 이게 뭐 국정 운영하는 게 마루타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고 예예. 국민의 혈세로 한번 때려 넣어보고 예예.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철회하겠다. 예. 그래도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댓글에서는 뭐 엄청나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7,530원도 못 줄 정도면 자영업하지 마라. 예예. 섬뜩하더라고요. 예. 그 김상조 위원장이 그 네. 1년 정도는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과연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세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것과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까 네. 1년 정도만 예상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1년 정도만 했을 때 또 역시 문제가 있죠. 네. 원래 이 정부가 추구하려고 했던 최저임금 정책은 1만 원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1만 원까지로 보고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3년 정도 그렇죠.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1만 원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15.4%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본인들은 3조 근데 실제로 다른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약 15조의 예산이나 세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거의 3, 4년 동안에 약 80조 네.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120만 원 받으면 외식 한 번 더 할 수 있고 옷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100만 원 받다는 사람이 120만 원 받으면 20만 원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으로 빚을 갚든지 다른 활동에 쓸 수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있습니다. 성장은 상당히 좀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 고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우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표 수집 그니까. 예, 그 올해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100주년 탄생 기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새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 이 여기에 탄생 기념을 하는 우표를 발행하자는 게 그 구민시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그 원래 우정사업본부에서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에서 취소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 그 우표 발행 계획이 취소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럼 뭐 행정수송을 얘기했다고 우리 구미시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고향이 되겠죠. 네. 구미에서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곳인데 그 구미시장이 그런 어떤 그 우정본부의 그 취소 계획이 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인물은 없죠. 공과 과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예. 공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과만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예. 조금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네요. 근데 반면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무슨 일인 거죠, 그거는? 예. 그 노무현 재단이 네. 그 약 2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예. 창덕궁옆에 예. 2020년도까지 네. 노무현 센터를 건립하게 했답니다. 하하. 아시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광주에도 네. 그 김대중 좌, 예, 좌파 정권의 있죠. 어떤 센터들은 네. 계속 슬립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에 노무현 재단 쪽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친노 계열 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 네. 재단을 위한 어떤 그 노무현 센터는 건립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공과 과를 본다면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사실 신자유주의 파급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예. 양극화의 그 주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민주화라든가 뭐 참여 그런 거 내세워서 김대중 센터, 노무현 센터 짓고 박정희 대통령 분명히 근대화라든가 산업화에 있어서는 충분히 족적을 남겼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 우리에 대해서는 우표조차 발행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 우표 실험 안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발행을 못하게 해요? 예.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이와 같이 이제 한 나라에 네. 어느 정도 큰 족적을 남기신 분, 특히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좌파계에서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산업화의 기술이라고 네. 해서 실제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아, 그렇죠.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인기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이 한 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그 이후에 다른 사고를 가진 정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하는 예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굳이 새 정부가 됐다고 해서 계획된 것까지 취소한다?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E.H. 카가 말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건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에 잘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고 끊임없이 반영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넌 나빠, 넌 나빠, 넌 아니야 부정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표 논란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던 세트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 문건입니다. 예. 또 많이 시끄럽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뭐 문제는 그 지난번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네. 문건 300종 이외에 그 정무수석실에서 네. 약 1361건에 달하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발표에 또 따르면 또 국가안보실에도 추가로 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그게 아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건 한 2, 3일 전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됐다라는 보도만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 새로운 비서진들이 들어가서 예. 뭐 문서철 열어보지 서랍 열어보지도 않았나 보죠? 왜 그걸 이제 발견했대요? 예, 그래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왜 정권이 바뀐 지 겨우 벌써 약 뭐 70일 예, 지났죠 벌써. 예, 72달이 넘었는데 네. 그 과정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재판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증거가 없다. 네. 라는 보도가 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좀 시기적인 의문점이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만든 생산된 물건은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인데 네. 대통령 기록물은 그 이후에 정권이 보지 마라. 그 이유는 그렇죠.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자체가 사초에 과거로 따지면 사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과거 정권이 했던 일을 다 봐가지고 어떤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기간 동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그렇죠.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법률을 지켜서 과연 공개한 것인지 의문점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물론 이제 왜 지금이야 공개하느냐 왜 지금 발견했느냐 예. 저희 그런 의혹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보수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도 이번 논란을 의식해서였는지 이번에 발견된 물건들은 대통령의 그 일반 기록물이다.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애들로 피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기록물에서 저도 법조문, 저도 변호사니까
자세히 보고 왔는데 뭐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정치적 지향성 의견에 대한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 보존기한을 15년, 30년에서 제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이고 그것을 다 일반 기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문서들 중에서 아마 직원이 복사해놓고 실수로 두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물건들, 문건의 상당수는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돼 있던 사본이 공개됐다면 이건 분명히 대통령 기록물에 관리하는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률적 검토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일단 그냥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인기에 취해서 그냥 막 던지고 있는지 일단 물론 국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적폐 증거 드러났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일단 처음에 발표할 때 공개했던 것은 메모였다. 네. 그다음 사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 이미 대통령 기록물에 이야기하셨듯이 기록물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면 사본으로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픈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들도 메모가 그렇죠. 아니라 그 어쨌든 대통령 기록관에 갈 내용들의 중간 과정으로서 생성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들 자체는 보낸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공개한다?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영역이 있고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네. 명목 하에서 저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같이 뭐 실황 중계하듯이 네.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러게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대한 의문이 있다면 과거 정권에게 이런 게 추가로 발견되었으니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는 네.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정의 필요성 그렇죠. 지정 과정 이런 거치도록 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네.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뭐 그 원래 이 정권 자체가 그 촛불을 전국 때문에 계속돼 왔는데 네. 이 촛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이렇게 약화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연장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항상 얘기하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왜 손가락을 보면서 문제를 삼고 있느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만 봐라 안 됩니다. 뭔가 그러면은 하나의 목표만 설정해 두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든 사용해도 괜찮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흐를 위험성도 있고 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잊을 수가 있는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건에 대한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도 존중을 하시고 절차적 정당성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 영수회담입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께서 네. 청와대가 요청하는 당대표 회의 네. 사실 영수회담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마 불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뭐 사당 전대대표와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정의당 네. 뭐 교섭단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중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뭐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모임을 요청을 했는데 그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에 한미 FTA 아시죠? 네. 원래 한미 FTA를 추진했던 정권은 노무현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도장은 찍혔는데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다가 그랬었죠. 아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아마 그 당시 당대표를 했었던 우리 홍준표 네. 당대표 시절에 그때 비준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당시 뭐 매국노다, 이완유다 난리가 났었죠. 뭐 그렇습니다. 뭐. 예. 그래서 희한하게 그때 아마 그 노무현 정권 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 네. 아마 문재인 현 대통령이 아마 비서실장이었는데 본인들이 추진해가지고 반대 세력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자기들 야당이 되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걸 또 비준한다고 하니 또 반대된 그렇죠. 거죠. 재협상 요구한다고 했었죠. 그래. 그때 그러면서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그 당시 그 당대표이던 네. 홍준표 대표에게 유한용, 네. 덜 유한용이다 뭐 이런 매국론이 뭐 네. 이거 FTA를 했을 때 한국에 끼치는 손해가 아주 클 거다. 그렇죠. 이러면서 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 갑자기 네. 올해 가서는
반대로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 TFT에 대해서 유지 입장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하고 미국 손해보고 있다. 300억 달러 손해봤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문재인 현 대통령의 그 입장이 FTA에 대한 입장이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선결적인 이야기 없이 뭐 회담에 들어가서 들러리지는 서진 않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뭐 요즘에 안 그래도 뭐 수혜도 많이 있고 했으니 지난주 수요일 날 수혜에 가서 복구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갔다 왔죠. 여야 영수회담이 지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들어서 그늘로 테이블을 이동을 했다. 예. 상춘제에서 급을 높여서 정원에서 뭐 대화를 했다. 예.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겠다라거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문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방향을 수정했다거나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들었다. 예. 둘이서 정원을 산책을 하면서 이 정원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야 영수 회담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오라고 했었던 것인지 과연 이번 여야 영수 회담 결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제발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 뭔가 실질 있는 대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 역시나 좀 답답한 생각이 많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속 뚫리고 시원한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제 국정 수행한 지 7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변화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의뢰 김순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상당히 특이하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예, 순간의 선택 김순택입니다. 네. 예. 오늘도 순간의 선택으로 한번 아주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73일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숨가쁘게 변화에 이제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70여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한마디로 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소방수, 냉정하신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선 네. 사대강보를 열어가지고 아하. 물을 막 흘려보냈죠. 물을 안 가리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은? 원전을 아하. 발전. 이게 정말 저는 이 원전이 네. 대단히 우리가 쌓아온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중지시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아, 이렇게 야, 재밌는 표현인데요. 표현을 예.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전 기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국내에서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과연 원전 수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4대강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4대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올 봄 그리고 초여름까지 가뭄이 정말 너무나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와중에도 이 4대강 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그 보령댐 같은 경우는 최악의 이 가뭄에서도 그렇죠. 예. 금강보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취수를 해가지고 예. 이 보령댐 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충청 서부권의 그 식순환 가뭄 물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공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예당 저수지라고 충청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산, 당진, 홍성의 농업 용수, 공업 네. 용수,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큰 저수지인데 여기도 지금 공주보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공사를 아마 거의 완료 단계일 거예요. 이런 정도로 4대강 보는 상당히 우리 물 가뭄,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환경론자들은 뭐 녹조가 심하다. 그렇죠. 무슨 뭐 이끼 벌레가 생긴다 이랬는데 네. 사실 이 녹조라는 것이 물 흐름이 정체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상류의
축산 폐수라든지 생활 하수 이런 것이 오염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그 녹조의 원인인데 이런 그 원인을 간과하고 그냥 뭐 물 흐름만 정체돼 있는 맞습니다. 것을 자꾸 탓을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었죠. 녹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허허 웃으면서 물을 막아놔서 그렇죠. 아닙니다. 질소와 인의 다양한 과다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높은 온도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대강의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가뭄도 해소돼서 그나마 이제 뭐 물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나아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만 하면은 언론에서 그야말로 꽃보다 청와대 기억나시죠? 네. 이 양복 외투를 딱 벗고 와이셔츠를 걷고 커피 한잔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조국 수석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인물들은 좋으시잖아요. 네. 커피 한잔 들면서 막 꽃보다 청와대 상당히 인기 많이 취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때? 그것도 저는 뭐 상당수 이렇게 코드 인사를 임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들입니다. 임종석 실장이나 그렇죠. 조국. 예. 그다음에 뭐 아주 그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탁현민 네. 행정관 이런 분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 탁현민.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80%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아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기 연예인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이 흥청망청 몸을 함부로 쓰다가 예. 정말 그 일찍 폐망하는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네. 그 아주 정말 대표적인 락앤롤 그렇죠. 가수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높은 인기, 정말 세계적인 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약과 알코올에 이제 젖어가지고 생활하다가 42세로 요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 문 정부가 이 높은 국민적 지지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정말 그 이렇게 제대로 사태를 본질을 잃지 못하고 한다면은 자칫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간에 유행했던 말, 하고 싶은 거 다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네. 그 말에 취해서 인기에 취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그 김정구라는 가수가 계셨어요. 김정구? 제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눈물 젖은 두만강. 아, 예, 예. 두만강 저희 아버님 때 푸른 물에 노젓는 예. 뱃사공 그렇죠. 하는 그 예. 아주 정말 유명한 가수 계셨죠. 네. 그리고 또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그 댄스 가수 박남정 씨. 거기는 알겠네요.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빗대어가지고 네. 마음은 박남정인데 몸은 김정구다. 이런 아이고. 재밌는 그 이렇게 네. 비유가 있었어요. 아파요. 재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자칫하면은 의욕이 앞서고 열정이 과하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기에 네. 자칫하면 취해서 이렇게 신나게 뭘 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은 준비가 부족한 그리고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훨훨 날고 싶겠죠. 그런데 네. 현실은 정말 또 냉정하고 그렇지 그렇죠. 않은 경우가 참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저희도 또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의 몇 년은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아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죠. 네. 뭐 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한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 문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요. 운동권 출신들은 사실 예, 예. 이 그 사상 속에 계급 투쟁적인 이런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런 계급 투쟁적 DNA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 재벌에 대해서도 재벌은 잘못된 존재다. 네. 이 청산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벌이라는 것이 그런 무슨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했던 많은 큰 역할들을 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키워줄 거는 키워줘야 되는데 주로 이게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렇죠.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잘 거치고 국민들이 거기서 더불어 먹고 살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셨고 좀 두 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좀 갈등이 상당히 팽배한데 재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으로 설정을 해버리고 가진 자는 적이고 없는 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소수에서는 항상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등구조도 좀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들고 있고 네. 또한 자신들이라는 것은 무조건 옳고 과거 정권은 무조건 적폐다. 지나치게 좀 선긋기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은 이 과도한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이 정말 알차게 이게 네.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져서 쇠락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우려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기업인도 한 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네 회사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이분들이 지금 대체로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네. 잔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 예. 지금 정도 일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7천 얼마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이 훨씬 넘는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 최저임금 선에 있는 근로자의 한 우리나라 절반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 임금이 오르고 월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네네. 본국으로 많이 송금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그렇지.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올해 장사하고 뭐 사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은 이런 그렇지. 우려가 제일 큰 거죠. 진보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복지는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동구매는 좋은데 지나치게 필요한 것까지 너무 많이 사다 놓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잔뜩 쟁여놓고 과연 그것이 미래를 위한 공동구매가 될지 아니면은 잘못된 투자가 될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복지 문제와 아울러서 대북 문제를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한
그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 북한이 인구 주택 총도사를 한다고 600만 달러를 원조해달라. 그러게요. 핵 개발 비용으로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세상에 국가가 무슨 인구 주택을 조사하는 비용을 다른 데다가 손을 벌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북한의 이런 그 일상적인 주민 지원 체계는 무너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우리 안성에 가면 하나원이라고 예 맞아요. 탈북자들 교육하는 시설이 있죠. 있죠. 거기를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교육하는 그 교실을 방문을 하게 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꽃제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꽃제비라는 이제 게 꽃제비가 이제 소위 이제 거지죠. 얻어먹는 뭐 예뻐서 꽃제비인가요? 꽃제비가 아니고 예뻐서 꽃제비가 예. 아니라 예. 정말 얻어먹는 그런 사람을 꽃제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거지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친구는 원산 출신이었어요. 그때 17살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10살 때 그 원산에서 부모들과 헤어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평양 등을 떠돌다가 탈북을 했는데 혼자 탈북을 한 거죠. 부모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가정 파괴범이 따로 없다. 어떻게 이 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어리광 부릴 그 나이에 이렇게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다만 이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체 발육이 아주 네. 이제 어렵고 또 의료 설비나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런 그 예. 인도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돈이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그렇죠. 또 직접 가야죠. 예. 정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DJ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냐, 현실을 동화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국제관계는 엄연한 현실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과연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북한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들의 핵을 포기를 했는지, 그런 현실을 짚어볼 때 이 정부가 또 물론 대화 필요하고 소통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여일 한번 짚어봤는데 한숨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경청해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수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기소에만 관여해서 공판 단계에서 보충적으로만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서 그 기관들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수사를 견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화라고 관할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를 할 때 요거 좋다, 요거 좋다 해서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제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보고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